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제2권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호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어떤 분이 댓글로 그걸 질문하시던데, 성령 충만 영어 능통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그게 순전히 우리말이라서 영어로 굳이 하자면 성령 충만, spirit full. 영어 능통은 영어, English, 능통, good. 그래서 spirit full, English good. 이러면 대충 돼요. 근데 우리말이 훨씬 더 실감나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Jesus clears the temple courts. 본격적으로 청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자, 장면이 보이죠? 이 listen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멍청하게 앉아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 그러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매일매일 이 귀가 열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In the temple courts. In the temple courts. Temple 성전 courts 안뜰 마당 성전 안뜰 마당 이 템플은 이 성전을 지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의 뜰들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템플 코스에 가면은 He found people. 그분이 예수님이 found people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걸 발견하셨는가 하면은 selling cattle. Selling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Found people selling 뭐를 파냐? Cattle. Cattle이 뭐예요? 소. 소면은 이제 암컷이면은 cow, 수소면은 bull 그러잖아요. 근데 cows, bulls, 암소들, 수소들 몽땅 묶어서 cattle 그래요. 그래서 소를 총칭할 때 cattle 그럽니다. 해보세요. cattle. cattle. 소떼야, 소떼. cattle. 소를 팔고 또 sheep and doves. sheep. sheep and doves. sheep는 양이에요. 이것도 양떼입니다. 양을 집합적으로 해서 sheep. 단수도 sheep, 복수도 sheep야. sheep's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selling cattle, sheep. 워낙에 양은 한 마리만 키우질 않잖아요. 떼를 줘서 이렇게 키우지. 그래서 그냥 떼로 얘기해버리는 거야. sheep. doves는 앞에서 성령이 as a dove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그맣고 그 평화를 상징하는 그 비둘기. doves. 이게 doves예요. 이거를 팔아요. 왜 파는가 하면은 이거를 죽여서 흠없는 보통 1년짜리 암소나 숫소 이거를 죽이고 양도 그렇고 더브스 그것도 바칠 만한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은 비둘기 사서 바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딱 갈라서 성전에다 바치고 그래서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그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And others 그리고 또 others, 다른 사람들은 sitting at tables. sitting at tables.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 테이블에 sitting 앉아 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exchanging money. 뭐 하면서 앉아 있는가 하면 exchanging money. 돈을 exchange 바꿔 주면서 이게 해외 여행 해본 사람들은 이제 환전이라는 거 신경 쓰죠. 근데 길거리에 뭐 태국이나 뭐 이런데 뭐 필리핀이나 하여튼 동남아에 보면은 길거리에 쬐끄만 환전상들이 있어. 환전상이라는 걸 뭘 보면 아느냐? 요만한 간판을 이렇게 놓고 앉았는데 여기 exchange 이렇게 써 있어. exchange 돈 바꿔준다. 환전.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철망이 이렇게 쳐 있지. 강도들이 와서 돈 뺏어갈까 봐 이래. 요만큼 구멍 내놓고. 이게 exchange. 그래서 exchanging money 그러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장면이 템플 코트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쪽에는 소떼가 모여 있고 양떼가 모여 있고 뭐 요런 새둥지 같은 데다가 비둘기 잔뜩 넣어서 파는 녀석들도 있고 또 이쪽에는 테이블 놓고 돈 바꿔주고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난장판. 어? 난장판이 벌어져서 무슨 나이트 바자 같이 뭐 이렇게 쫙 펼쳐놓고서는 오일장 그게 더 막혔다. 그 벌려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분위기하고는 영 아니죠. 성전은 보통 경건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 보시니까 엉망이란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처음에는요. 이 캐럴십을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때 1년 되고 1년짜리 흠없고 정결한 1년짜리를 보통 바치는 거거든. 근데 자기 집에서부터 그거를 끌고 오면은 몇백 킬로를 끌고 오면서 이 지저분해지고 병들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성전에 와서 사는 거예요.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사서 바치는 거지. 그런데 성전에 와서 사서 바치는데 처음에는 벳사이다 연못 근처에 이 장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슬금슬금슬금슬금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허가해 준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권을 받고 자리세를 받고 넘겨주는 거야. 그러다가 산헤드린에 뭐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서 막대한 이문을 남겨서 파는 거지. 이게 이권이야. 이게 다 돈이 문제라니까. 그럼 산헤드린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착취하는 거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익스체인징 머니 돈 바꾸는 건또 뭐냐? 여기서 무슨 환전이냐 하면은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쭉 모여드는데 이때 법이 만 20세 이상 되는 장정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반세겔 한 세겔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한뭐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 6만 원 정도 될까? 뭐꽤 비싸요. 그거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뭐 로마에서 쪽에서 오는 사람 로마 돈, 헬라 쪽에서 오는 헬라 돈. 그거는 안 쓰고 전부 다 이쪽 유대의 돈으로 바꿔서 세겔로 바꿔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바꿔주면서 환율을 조작을 해서 엄청나게 남기는 거지. 환율 조작해서 돈을 많이 남겨 먹어요. 그것도 전부 다그 이문이 어디로 들어가요?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대제사장급들이 딱 폼잡고 앉아서 뒤로는 돈을 받아 챙기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경건한 성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가 수백 마리가 있고 양이 수백 마리 있는데 요 소나 양이 뭐 깨끗하게 서 있을 것 같아? 응? 먹고 때가 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러면서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분노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환경을 아시겠죠? 자, 여기 하고 있는 ING를 한번 봅시다. ING. ING 그러면은요, 볼거 없이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하고 있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합니다. 하고 있는 하면서 하니까 하는데 하면 뭐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맞춰서 그냥 뜻을 이해합니다. I saw my mom. 나는 우리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가 뭐 하고 계시는 거?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The boy writing a letter is my brother. 그 소년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소년은 나의 brother입니다. He is 그분은 그 사람은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내 boy가 뭐 하나 그랬더니 to his girlfriend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는데 he smiles 편지를 쓰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Writing a letter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한 순서로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으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학교 문법으로 가면 이게 골치 아프지. I saw my mom.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의 목적 보호에 들어가 있는 writing a letter. The boy writing a letter는 이거는 boy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형용사구. He is writing a letter는 비동사 다음에 ing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막 귀담아 듣지 말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쓸데없대라는 거야. Writing a letter 그러면 아 이거 독립으로 나왔으니 이건 분사구문. 하여튼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군다니까. 근데 원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런 거.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돼. 그래서 쭉 읽으면서 I saw my mom. 우리 어머니가 writing a letter 편지 쓰는 거 봤고 the boy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는 소년. He is writing a letter. 그는 뭐냐?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고 있어요. writing a letter 편지를 쓰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법 시간에 따지는 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 원리를 내가 딱 깨닫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뭐 망고불변의 진리인 줄 알고 열심히 외웠죠. 근데 나중에 다 알고 나니까 쓸데없는 거 배운 거야. 영어가 전체가 그렇다니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무슨 기분이 들었는지 알아요? 내가 평생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사기당한 거야. 그냥 쭉쭉쭉 내려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이 people,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이런 거 팔고 있는 거를 보셨어요.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이 sitting at tables, 테이블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 exchanging money, 돈을 바꿔주고 있는 걸 보셨어요. In the temple courts, 다시 한번 가봅시다. 성전 뜰에서 he found people He found people,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뭐 하고 있는 거? selling cattle, Selling cattle, 소를 팔고 sheep and doves, Sheep and doves, 양과 비둘기들을 팔고 and others And others, 다른 사람들은 sitting at tables, Sitting at tables, 테이블에 앉아서 exchanging money. Exchanging money,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통역해 볼까요? 성전 안뜰에서 In the temple courts, 그분은 사람들을 발견하셨습니다. he found people 뭐 하고 있는 거? 소를 팔고 있는 selling cattle, 양과 비둘기도 sheep and dove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and others 테이블에 앉아서 sitting at tables, 돈을 바꿔주고 있는 것을. exchanging money. 자, 따라해 볼까요?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한번 더.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한번 더.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한번 더.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자, 들어볼까요?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Shadowing.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One more.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자, 라이팅 하시고 한 10분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낭송하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루 중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 서너 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 강의를. 한 번만 듣고 놔두면은 소득이 한 10%나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내용을 자기 걸로 하려면은 제일 좋은 게 7번 정도 듣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도 서너 번은 들으세요. 서너 번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에는 Listen and Shadow 따로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연습하시고. 그러면은 한 1년 지나면 엄청난 일을 보게 되리라. 영어 뻥 뚫리고 성령 충만하고 영어 능통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잘안 돼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After this, he went down to Capernaum with his mother and brothers and his disciples.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Thank you.